안녕하세요. 스마트 충남 교육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에는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려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양한 체험으로 감각을 익히며 학생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생생창의융합캠프,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여름 캠프가 한창인 천안 안서초등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 선생님의 말에 따라 종이를 오리고 접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종이 접기와 오리기로 여러 도형을 만들어보며 수학과 미술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다섯 가지의 주제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학교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학생들이 새롭게 심화 보충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요리 체험 시간. 학생들 저마다 고사리 손으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고 자신이 만든 샌드위치를 맛보기도 하면서 최근 유행하는 요리사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해보는데요. 이번 생생 창의 융합 캠프는 이 밖에도 과학, 뮤직비디오 만들기, 옷 만들기, 스포츠 활동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꾸려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집에선 뒹굴뒹굴해서 할 일 없는데 학교에 오니까 뭐 해야 되니까 뭐 할 일 있어가지고 좋아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생활 속 지혜를 배우고 오감으로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생생 창의 융합 캠프.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충남교육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에서는 사람의 뇌가 12세가 되면 모든 성장을 마친다고 하는데요.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기보다 학생이 체험을 통해 스스로 사물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뇌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충남교육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